오늘은 치매 예방,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자에 대한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비타민이 부족해도 치매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암 환자들, 위장을 절제하는 분들, 그리고 음식 섭취가 시원치 않은 알코올 중독자나 노인 어르신들은 이렇게 비타민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B9, 엽산, 코바라민 비타민 B12, 피리독신 비타민 B6 등의 비타민 섭취가 부족하면 혈중에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증가돼요. 이 호모시스테인은 조금만 높아도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해로운 물질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치매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이렇게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엽산에는 무청, 시금치, 오렌지 같은 녹황색 채소나 과일이 많고 열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샐러드나 쌈 형태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코바람이나 피리독신은 굴, 간, 쇠고기, 치즈 같은 동물성 식품에 많아요. 그러니까 식물성과 동물성을 골고루 드시는 게 좋겠죠. 비타민 E와 비타민 C가 풍부한 식품을 먹어야 되는데 비타민 E와 C는 항산화, 녹슨 것을 녹여 없애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뇌혈관을 건강하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치매 위험을 낮추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비타민 E하고 비타민 C도 많이 섭취하는 게 좋겠죠. 그 밖에 항산화 효소가 있는 음식에는 마늘이 있어요. 마늘이 들어있는 것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뇌세포의 노화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늘도 많이 먹는 게 좋겠습니다. 사람의 뇌나 몸 전체는 프리레디칼이라고 하는 자유기가 있는데, 이런 독성 물질이 생기면 신경세포를 파괴해요. 근데 비타민 C가 이런 독성 효과를 나타내는 프리레디칼을 없애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비타민 C는 딸기, 키위, 귤, 고추, 브로콜리 같은 채소나 과일이 많습니다. 비타민 E는 토코페롤이라고 하는데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데 그중에서도 감마 토코페롤이 가장 효능이 뛰어납니다. 우리 몸이 노화되는 것이 이런 신체 세포가 노화해서고 토코페롤이 노화 방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 E를 먹어도 치매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E는 해바라기씨 유, 홍화씨유, 카놀라유, 참기름, 들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에 많습니다. 등푸른 생선에 있는 DHA는 두뇌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억력이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치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세틸콜린에스터아자의 활성이 증가하면서 뇌세포 신경전달 물질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들은 두뇌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을 건강하고 결국은 치매를 예방하고 여기에는 고등어, 뭉치 같은 등푸른 생선, 연어, 들기름, 참기름, 견과류 같은 것에 많이 포함됐습니다. 하루에 생선 한 두막이나 견과류 한줌 정도를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꾸준히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부나 콩도 도움이 되는데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두부가 여성 치매 예방에 특히 효과가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에서 이제 즐겨 먹는 음식인데 콩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파이토케미칼이 들어있죠. 그리고 폐경기 여성 증상을 여러 가지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특히 검은 콩에는 비타민 E하고 각종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신경세포를 산화작용해서 보호할 수 있고 검은 콩에 이 레시틴이 있는데 레시틴이 몸에 들어오면 아세틸콜린으로 바뀌면서 이게 아세틸콜린이 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검은 콩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먹어서 안 되는 음식 중에 패스트푸드가 있는데 이 패스트푸드는 열량은 충분하지만 여러 가지 영양소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패스트푸드는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포화지방산은 주로 쇠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동식물이나 코코넛 오일, 팜유 같은 식물성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오면 동맥경화 같은 심혈관 질환이나 치매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포화지방산을 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콜레스테롤도 몸속에 들어와서 뇌에 너무 많을 경우 뇌세포막의 유동성을 변화시켜서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증가시키기 때문에 콜레스테롤도 많이 먹지 않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콜레스테롤 농도가 너무 감소할 경우도 치매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정한 농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술은 하루 한잔 정도가 적정량의 음주고 그중에서도 적포도주가 항산화제가 있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과음할 경우는 몸에 독이 되고 항산화제 섭취를 목적으로 적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별로 권하지 않고 그 대신 녹차나 양파, 사과를 먹는 것이 더 훨씬 이롭다고 합니다. 소식과 간식이 있는데
배불리 먹는 것보다는 조금 부족하게 먹으면 치매 발생률을 높이는 아밀로이드 생성이나 축적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과식을 하면 열량이나 포화지방산을 많이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비만해지고 치매 발생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사 습관 중에 한 가지 원푸드로 먹는 것은 안 좋고 여러 가지 영양소를 복합적으로 먹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식사 습관을 할때 색깔별로 골고루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쇠고기나 돼지 같은 빨간색 고기보다는 생선, 그 다음에 도정을 덜한 국물인 현미, 보리, 귀리 같은 것과 식물성 기름, 채소, 과일, 콩류, 견과류를 골고루 드시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치매가 왔을 때 치매 노인의 영양 문제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노인은 지적 능력이 떨어지면서 우울증이 있어서 식사를 잘안 합니다. 그리고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이제 체중이 감소하고 탈수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영양 결핍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치매 때 이렇게 체중이 점점 감소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활동량이 또 줄어들면서 나중에 누워만 있게 되면서 욕창이나 근육이 위축되거나 상처 회복이 잘안 되거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치매 노인분들에게 영양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매 노인 식사에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점이 과식하는 분들도 있고 이물질, 예를 들어 치약이나 비누를 드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초기 단계고요. 다음 식사를 마치기도 전에 벌써 일어나 버리기도 하고 먹는 걸 잊어버렸고 또 먹거나 하시는 분도 있고 식사를 안 하고 그 대신 가지고 노는 분도 있고 입안에 음식을 삼키지 않고 그냥 뱉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을 자기 수로 먹거나 삼킬 수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어르신들의 영양 관리의 목표는 식사를 잘안 하시니까 음식 섭취량을 증가시켜서 체중 감소를 최소화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본인 혼자 식사를 할수 있게 독립성을 가능한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어르신들의 음식은 평소에 즐겨 드시는 음식으로 가능하면 영양분을 거르고 드시도록 준비하는 게 좋고, 노인분들은 식사량이 적기 때문에 식사하고 식사 사이에 간식이나 물을 자주 마시도록 해서 입이 마르는 것을 막는 게 좋고, 그다음에 금방 음식 먹고도 안 먹었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기적인 식사 외에는 깨지지 않은 접시에다가 뻥튀기나 티밥 같은 거를 이렇게 부피가 큰 음식을 준비해서 이제 줘서 만족을 시키는 게 좋고, 채소나 유산 음료를 줘서 비타민 공급도 해주고 배변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되도록 부드럽고 잘게 썰어서 드리는 게 좋습니다. 먹는 음식은 손에서 손으로 이제 지도를 하는 게 좋은데요. 치매 어르신이 되면 정신이 혼동스럽고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실행 능력이 장애가 와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뭘 멍하니 앉아있기만 하는 경우도 많아서 밥을 잘안안안 드신다고 먹여주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스스로 저 먹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서 가족에게 의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고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도록 도와주면 그때부터는 이제 먹는 동작을 할수 있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못 드신다고 그냥 떠먹여 주는 것을 자제하고 드실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먹는 음식 관리인데 상에 여러 종류의 음식이 차려져 있으면 치매 노인은 뭘 먼저 먹어야 할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한 번에 한두 가지 음식만 드리고 그 다음에 다 드신 다음에 또 한두 가지를 더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치매 노인 중에는 특히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숟가락만 들여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나 손가락으로 집어서 먹을 수 있는 김밥, 주먹밥, 샌드위치 같은 걸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노인 중에는 음식을 삼키는지 잊어버려서 음식을 입에만 이렇게 물고 있고 뱉어버리거나 삼키는 도중에 이렇게 살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연하곤란증이라 그래요. 저희 엄마도 지금 연하곤란증인데 연하곤란증은 치매가 악화되면서 이제 생기는데 예를 들어 신경안정제나 항정신병약의 부작용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하곤란이 있는 치매 노인에게는 사례가 들리지 않도록 그 음식의 점도, 그러니까 물이 많으면 사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도를 좀 끈적끈적하게 해주는 게 좋은데 이걸 연하보조식이라 그래요. 연하보조식은 노인이 삼키는 기능 정도에 따라서 곱게 갈은 음식, 다진 음식, 연한 음식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치매 어르신 중에 일몰 증후군을 앓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낮에는 비교적 정상 상태를 유지하다가 저녁 때가 가까우면 안절부절 못하고, 그다음에 심하게 짜증내고 먹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먹을 수 없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침과 점심에는 잘 드시던 어른들이, 노인들이 저녁 때는 음식을 안 삼키거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일몰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치매노인의 음식 섭취량을 최대한하기 위해서 되도록은 점심 때 비중을 둬서 점심을 잘 드시게, 혹시 저녁을 안 드시더라도 이것으로 영양분이 보충되게 비중을 두는 게 좋습니다. 치매가 되면 공간 시각적 장애가 생겨요. 색깔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면서 음식하고 식기를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얀 밥공기에 흰쌀밥을 담거나 상위에 흰쌀 생선이나 감자가 볶음 같은 것을 주면 색깔을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식탁이나 식기나 음식을 대조되는 색깔을 줘야지 잘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감 있는 단색에 그 식탁보를 준다든가, 이렇게 꽃이나 장식품처럼 얼룩덜룩한 것은 혼란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단색으로 대조되는 색깔로 이렇게 주는 게 좋습니다. 음식의 온도와 식사 시간도 이제 치매 어르신에게 중요한데, 치매 어르신은 열에 대한 감각이 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뜨거운 음식을 주면 돼요. 그래서 국이나 찌개 같은 것도 너무 뜨겁지 말고 적당히 식혀서 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치매 노인들은 낮과 밤이 바뀌어서 밤에 막 돌아다니시고 새벽에 잠이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깨워서 아침을 드시게 하는 것보다는 식사 시간을 좀 융통성 있게 조정해서 본인이 먹을 수 있는 시간에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음식 섭취가 불량한 치매 노인에게는 죽, 뭐 찻죽이나 깨죽 같은 거, 그리고 음료 중에는 영양음료로 그린비아나 뉴케어 같이 열량이나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씹는 치아가 안 좋기 때문에 치아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서 이렇게 씹어야지 자극을 줘서 치매를 재현하기 때문에 치아 관리도 잘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치매 노인은 우리 어렸을 때 한두 살 먹은 어린애하고 비슷하게 실제하고 호구를 잘 구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어서 위험이 높거든요. 사고 위험이. 예를 들어 TV에 나오는 인물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다든가, 비누를 음식으로 잘못 알고 입에 넣는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세제, 약품, 가위, 성냥, 칼, 뭐 이런 것들을 다 치워야 되죠. 그리고 시간, 공간 시각적 장애가 또 있어요. 그래서 발을 헛디딜 수 있고요. 또 의자에 앉으려다가 잘못해서 마룻바닥에 주저앉으면서 또 골절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마룻바닥하고 대조적인 색깔의 방석을 의자 위에 놔서 낙상을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전부 다 공간 시각적 장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영양 공급과 치매 어르신들의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